심의를 준수해야 돼. 야야야.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피가 난다. 횃불이 뭐지? 횃불이란 아이템도 있어요? 예. 전환? 일단 그 솔. 안 돼, 열면 안 될 것 같아. 아, 열면 안 될 것 같아. 열면 안 될 것 같아. 그 안에 있다고요? 코인이 어서 오세요. 이 안에 있다고요? 여축이요? 아, 유인가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피가 난다! 피가 난다! 위에 있나 보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야야야, 내 공격은 좀 때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좋아, 좋아. 에, 그렇지. 이거 때문에 온 거니까. 아, 괜찮아. 그레이트 소드 먹었어. 그레이트 소드 먹었어. 괜찮아. 그레이트 소드 먹었어. 아, 그레이트 소드 먹었어. 과연 어떤 템일까?
그러게요. 오른쪽부터 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야, 일단 모션 마음에 든다. 오케이. 강아요? 소울이 없는데? 깰 수가 있지, 맞아. 한 손으로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이걸 써봐야 되겠군요. 파워 실드를. 어? 죽어가는데? 가디언 실드요. 일단은 예. 아 맞아, 뼈가루도 있지. 좋아좋아 사용하자. 적금 깨자. 엔젤릭스님 어서오세요. 다 필요없어요? 다 필요없는건가? 어차피 쓰진 않기도 하던데.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셨으니까. 강아 파편이 있어야 돼? 사면 되겠지? 아이템 팔던데? 파편 세 개만 더 사요? 알겠습니다. 나 여기서부터는 그게 아니겠죠? 다른 걸로 넘어가겠지. 그래, 큰 세계에서 파편. 에? 뭐가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한 번 더 하면 돼요? 예. 일단은 레벨 올려야겠지? 업그레이드 할 게 없지 않나? 예, 방패. 가디언 방패가 아까 좋다고 하셨으니까. 체력 스탯이요. 장비 중량이냐. 적응력은 올리기 글렀나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생명력 20까지는 가야 된다고요? 예. 거기도 안 간 데가 있나요? 아니요, 굳이 그렇게 방송 중에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노가다는 안 합니다. ZZZZZDWQD님 어서오세요. 망각의 감옥이요? 뭐 다르다고는 하던데 배치 같은 게. 저는 오리지널을 안 해봐서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두 번째 맞췄고요. 야야야! 그렇지. 예, 프리템포님, 제가 아는 거라면 대답은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게 거의 없어서 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우석요? 아 맞아, 우석. 그거 그리운 향나무라는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운 향나무라는 아이템이 있어야지 그 석화를 풀 수 있더라고요. 예, 그리운 향나무는 마을에서 처음에 중간에 만나는 예, 할머니한테서 한 개 살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중간중간에 드랍템인 것 같은데. 우석 사야지, 우석. 예. 아, 여기 아니구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중간에 이제, 초반에 진행하시다 보면, 어떤 할머니를 만나는데요. 그 할머니가, 우석, 그러니까 대화를 막 하면, 이렇게, 말에 이렇게 와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제가 사서 없는데, 이렇게 그리운 향나무라는 거 팝니다. 예, 이걸 사시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오리지널은 또 안 팔아요? 예, 저는 일단 스콜라 버전이고요. 어디를 가야 되나? 일단은 한 김에 가서 계속 해보죠. 여기 아까 말했던 듯이, 예, 제가 말했듯이 여기 보스까지 가봐야 되겠어. 오늘 아침에는 어떤 색깔일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여기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뭔가 대시 배기가 행배기라서 참 범위가 넓네요. 엄청나네. 그 소만 먹고 죽었어요. 함정에 죽었죠.
이거는 생각해야 되겠네. 딜레이는 생각해야 되겠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열쇠도 먹으러 가야 되는 겁니까? 헐. 열쇠 먹는 것도 짜증나겠네. 쇼컷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야, 근데 칼이 길어서 좋다. 내구도요? 아, 그래요. 내구도 얘기 말씀하시던데, 많이. 그니까, 다크솔2는, 아, 내구도 걱정도 해야 되더라고, 이제. 그래서 여러 개 들고 다니신다고 하시던데. 네, 다들 여러 개 들고 다니신다고. 구소가 나오면 일단 그런 식으로 해놔야 되겠군요. 세 개는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는 아까 아니었고. 아, 또 옷도 침침해졌어. 아, 이런 거 좋지 않은데. 율리킹님 어서 오세요. 두꺼비요? 아, 그런 반지도 있어요? 그 정도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러고 이게 DLC 또 3개지. 뭐 저게 능력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말을 못 드리겠네요. 일로와! 그렇지. 돌반지는 경직을 올려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단 개인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맞아. 태그 시스템이 있구나. 아, 그렇지. 죽다 보면 애들이 집에 가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결 마음이 나아지는군요. 예, 드디어 먹었습니다. 그레이트 소드라는 걸. 뭐 비슷하게 생긴 건 많죠, 뭐. 베르세르크 나오는 드래곤 슬레이어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가 들고 있는 시카리라든지. 일단은 적응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 적응력이 공속도 빨라집니까? 이리저리 따지면 안 중요한 능력치가 있겠습니다만은, 안 중요한 능력치가 있겠냐만은. 일로 와, 일로 와. 작은 차가 되겠다. 아무래도 그런 건 다 스타일이니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효율을 따진 거에서 최선, 차선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스타일도 다 다르니까 효율이 더 좋고 이런 건 있겠죠. 야, 너 위에서 내려오냐? 그렇죠. 반지도 내구도가 있어요? 왜? 칼 쥐고 있으면 내구도 달어? 게임 웃기네. 반지가 센 거야, 손잡이가 센 거야. 저도 그러고 싶네요. 모으는 건 없나? 아, 짧았다. 반지도 종류가 엄청 많나 보군요. 하긴 뭐 4개나 있긴 하지만 그것도 조합이 또 중요할 테니까. 아, 또 반지 어디로 가는 위치도 짜증날 것 같은데. 아, 다시 여기까지 왔구나. 롤러소드? 뭐죠? 그런 아이템들은 또? 아이템을 많긴 많나 보군요. 롤러소드요? 롤러소드가 아니라? 어디서 막 쏘는 거야? 대검이에요? 열, 아, 무 이름이 그거예요? 직전 무기세.
내가 저 길 왔나? 모르겠다. 뭐가 있겠죠? 종이요? 사막? 아, 그래요? 주무러 가자니 어서오세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화살로요? 화살로도 되나? 어차피 죽었을 거야. 근데 떨어지니까 뭐 저런 데로 떨어지던데? 갱끼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강아지 퇴근할 때 안 되나? 그럼 보스전도 생각을 해야 되겠군. 가자, 힘내자. 내 퇴근을 위해서. 예, 다녀오십시오. 잠깐만, 내구도를 너무. 아, 어디까지 가시길래요? 꽤 멀리 가셔야 될 텐데, 그러면. 계속 보게 될 장면일 것 같아서. 아, 원래 같은 장면 계속 보는 게임 아닌가? 뒤에도 있었구나. 상점에서 파는 세트라고요? 아니, 그 NPC나 막 이런 거에 관련된 옷들이 다 있는가 봐요. 길은 알았으니까. 어이? 뒤에 있는 놈 뭐지? 아이고, 감사하긴 한데.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뭐,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시면 뭐 고맙지 뭐. 역시 이게 제일 맞추기 쉬워. 역시 대금은 찍어야 돼. NPC들끼리도 자기들끼리 뭐 싸우고 그랬던 스토리가 하나 있나봐요. 아무래도 그렇겠지만.